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경찰, 검찰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를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변호인 조사 참여 혹은 변호인 수사 입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인들의 경우 이러한 피의자 신문식 혹은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실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 한정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변호사 외 부모님도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에 옆에 동석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본인의 자녀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부모님은 경찰, 검찰 조사 참여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부모님의 자녀를 위하여 더욱 유리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특정 사건에서 이 사건에 관해 진술할 때 변호사나 형사, 검사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도 부모님이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 진행을 위하여 자백사건으로 진행하고 선처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옆에 있고 옆에 있는 부모님 눈치를 보다 보니 이 청소년이 오히려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뻔히 보이는 방식으로 수사관을 기망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옆에서 청소년 피의자를 통제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변호사 역시 부모님의 기분까지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야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이를 위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부모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충분히 조력하여 제대로 된 조력을 받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사안에서도 부모님 때문에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멍청이 앉아있기만 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찰이 부당하게 유도신문, 압박신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사를 못하도록 통제해야 하고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 그러한 소리도 못하도록 제지해야 하며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력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미성년자인 피의자, 부모님의 자녀는 변호사의 조력하에 충분히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만큼 만약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정말 이 조사에 부모님이 동석하는 것이 유리한 조치인지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고민하고 상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년법 전문로법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